피해자 1,300여 명. 촬영한 영상 2만 7천여 개. 이른바 몸캠 영상이 엽기적 행동을 유도하고 미성년자 39명도 있었습니다. 여자 행세를 하며 남자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김영준. 그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피의자 김영준이 검거되기 약 일주일 전 한 피해자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도와달라고 용기를 내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감. 호신용으로 제가 따로 뭐 칼 같은 것도 주문을 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아이고. 두려움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제 동생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 했는데 제 동생의 친구가 포르노 사이트에서 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너네 형 아니냐 라고 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 친구.